레전드가 떴다 군대3가 사실은 처음에 12회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프로그램을 꾸려나가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재정비를 통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또 꾸며본다고 합니다. 아, 실수요? 네네네. 아, 그래서 실수요? 다시 한번 여섯 번의 경기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 대표에서 우리 감독님하고 코치님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은퇴한 후배들하고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좋은 경험하고 좋은 경기를 했는데 저 선배로서 또 감독으로서 후배들한테 너무 편하게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자, 마지막에 또 다소 티격태격을 했지만 뭐가 다소 티격? 아, 다소 티격했지만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된 우리 이윤영 코치님. 아무튼 뭐 이거 하면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이 즐거운 시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뭐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 끝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들하고 이제 언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추억을 한번 또 남길 수 있을까 또 언제 한번 또 다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축구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오랜만에 이천이 멤버들하고 좋은 시간 보냈고. 다들 은퇴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벌써 오늘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아쉬움도 크고 모르겠어요. 내 생에 뭐 다시 한번 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음 기회라는 게 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현역 때보다 지금이 사실 더 좋았어요. 현역 때는 당연한 거였잖아요. 저희가 모여서 밥도 먹고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대화도 하고 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즐거웠고 아쉽네요. 참 가슴 뜨겁게 축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평생 동안 머릿속에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죠. 또 해야 돼? 해야죠. 아, 해야죠. 예. 오케이. 무조건 해야죠. 자, 크게 전설이 떴다! 군대3가!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와서 태인이 형 제일 잘하는 이것밖에 없어. 멋있어. 또 싸워. 또 싸워. 수고했어. 수고했어.